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며 감소세를 보인 것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연준 FOMC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만 허츠와 프랭클린 등의 실적이 동반 호조세를 보였고 삭스와 엘란 등 인수합병 재료가 나오자 지수 하락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7%, 0.3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ECB 등의 통화회의와 이번 주 말에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0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18%, 0.1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잠정 주택 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시장 기대에도 못 미치는 등 주택 경기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6월 미국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4% 감소한 11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1.0% 감소 전망치를 밑돈 것입니다. 저렴한 매물이 부족한 데다 모기지 금리가 5월 초 이후 약 1%포인트씩 오른 것이 부진한 주택 매매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미국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7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4.4를 기록하며 월가 예상치 7.5와 전월 수치 6.5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한 가운데 공급 우려가 번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1% 내린 배럴당 104달러 5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올랐습니다. 이번 FOMC에서 FRB가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금선물 8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5% 상승한 온스당 1,328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레임덕이 시작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29일 진단했습니다. 파르테논 그룹의 나이겔 걸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금융시장은 버냉키 의장의 레임덕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스콧 앤더슨 이코노미스트는 버냉키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어서 이미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부터 이틀 동안 FOMC 정례 회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FOMC가 오는 9월부터 자산 매입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했고 시장에서도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오는 9월 자산 매입 축소를 시사할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의 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FOMC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주춤거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일 아시아 증시도 크게 내렸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3%대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흘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도 1.7%, 3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밀렸던 코스피 지수도 0.5% 정도 내리면서 1900선을 이탈하고 말았었는데요.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도 FOMC를 하루 앞두고 그리고 31일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더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드리면서 이슈까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경제지표 성적도 다소 부진했지만 무엇보다 FOMC를 하루 앞둔 경계감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뭐 FOMC 회의가
와 지금 내일 정도 지금 열릴 예정인데 또 하루 앞두고 지금 어제 같은 오늘 방금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관망세라기보다는 좀 눈치 보기가 오늘 뉴욕 증시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보다 36.86포인트 0.24% 내리면서 15,521.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엔 전날 대비 6.32포인트, 0.37% 하락하면서 1,685.3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4.02%, 0.39% 내리면서 3,599.1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뭐장 초반에는 좀예그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약보합으로 출발했 그 뉴욕 증시가 하지만 뭐 미결 주택 발표 이후에 낙폭을 다소 좀 키운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뭐그 FOMC 회의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주면서 좀 낙폭은 좀 제한은 좀 됐던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뭐그 이번 주 연준이 얘기한 중요한 변동사항 같은 경우에 뭐좀 크게 뭐 내지 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뭐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뭐 뚜껑을 까봐야 아는 사항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의 좀 불안감은 좀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FOMC 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우선은 FOMC 회의 내용보다도 경제 지표에 좀더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얘기가 좀 봤을 때는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으로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되셨던 주택 지표, 제조업 지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6월 그 양적 완화 규모 축소와 시기가 좀 아직까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방향성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 뭐그 6월 그 미결 주택 매매 부분에 있어서 좀 지수가 좀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월에 미결 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4% 하락해서 110.9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좀1% 정도 좀 하락을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전월보다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는 좀안 좋게 영향을 좀 받아들인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5월에 미결 주택 매매 건수가 6.7% 증가하면서 우선은 그 5월 달에 112.3을 지금 기록해서 최고 2006년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좀 떨어졌던 수치는 전월에 약간 높았던 수치에서 약간 좀 밀리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좀 떨어 전월보다 좀 떨어졌던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좀 매물 같은 경우가 좀 저렴한 가격이 싼 매물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특히 모기지 금리가 5월 초 이후에 약1% 이상 오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택 매매가 굉장히 좀 활성화를 못 시켜준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의 그 6월에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M&A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기업들의 발표 실적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우선은 현재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M&A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페르 제약업체 페르고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 아일랜드계 그 바이오 기업 엘란을 좀 8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좀 합의했던 내용이 밝혀지면서 좀 주가 상승률이 주가가 좀 각자 좀 틀린 부분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그 페리고 같은 경우가 6.75%좀 하락했었고 바이오기업 엘란 같은 경우에는 3.68% 상승한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업체라고 볼수 있는 미국의 옴니콘 그룹 같은 경우는 우선 그 프랑스 퍼블리스틱 그룹과 합병하면서 매출이 230억 달러, 시가총액 350억 달러의
로 바뀌는 그러한 좀 탈바꿈했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그 백화점 업체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좀 상승력을 좀 갖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수합병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우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M&A 관련주가 그나마 좀 지수를 좀 뒷받침했던 부분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거의 뭐그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좀 대부분 기업들이 발표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M&A 주 어제 좀 상승력을 키웠다는 부분들 좀 관련 좀 관심 있게 좀간 사항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9월) 9월 증시가 하반기 증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글로벌 증시의 3대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부, 차기 연준 의장 카드, 일본 소비세 인상 폭이 후폭풍 우려까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는 9월 하반기 증시의 가장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FOMC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3대 불확실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증시는 9월의 일정들을 네. 어떻게 잘 소화해 내느냐, 이런 부분을 잘 넘어가지 못하면 네. 올해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도 현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에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추려서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9월에 이 차기 연준의 수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회의 가을 개원이 9월 6일 정도로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로렌스 서머스 쪽에 경도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시장이 원하는 인물은 자넷 옐런 현재 FRB 부의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가 자넷 옐런 이 FRB 부의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그 백악관으로 보내겠다는 이런 그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서, 월가와 백악관의 힘겨루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서머스 카드를 꺼내 들고자 하는 입장이 좀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증시가 선호하는 인물이 돼야 증시는 곧 심리의 바로미터다라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자넷 옐런 부의장이 만약에 FRB 수장으로 선택되지 않을 경우 다소 불안정한 하반기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소비세 인상 카드가 9월 9일 2분기 일본의 GDP 수치 확정치가 나오는 이 시점으로 현재 아베 총리가 확정할 것인가, 소비세 인상을 확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인상의 현재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가져갈 텐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니케이 지수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9월에
아직은 좀 미미한 수치입니다만 월가 쪽에서는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기조의 첫 번째 그 카드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50% 전후 수준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기조가 이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볼때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밖에 마이너 이슈로 본다고 한다면 9월에 이제 미국의 그 재무부 특별 예산으로 현재 버티고 있는 연방정부 재정적자의 상한을 올려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9월 22일에는 유럽 쪽에 가장 큰 올해 이슈인 메르켈 총리의 총선이 남아 있는데요. 뭐 메르켈 총리가 현재까지는 무난히 현재 승리를 거머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약두 달여 남은 이 기간 동안 의외의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은 일본 아베노믹스 개혁의 후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포기하게 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오늘 새벽에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요. 네. 만약에 소비세 인상 카드를 던진다면 예. 그것은 리먼 브라더스의 버금가는 후폭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고성 그 언급이라고 보긴 하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언급은 시장에서 언급하기조차 꺼림칙한 이런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베 총리가 세 가지 화살을 그 현재 경제 개혁의 주춧돌로 삼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쉬운 카드들을 주로 꺼냈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늘리고 BOJ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세수 확보, 재정 건전성 그 확대, 이런 그 가장 어려운 카드를 잘 꺼내들 수 있을지 여부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7월 22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연간 40%까지 상승률을 참의원 선거 전에 회복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8% 가까이 현재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역시 이제 소비세 인상을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속등하고 엔화가 강세로 기우는 이른바 금융시장의 시스템 불안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이클 마네타 루비니 교수의 그 경제 웹사이트인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연구원인데요. 일본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현재 233%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도 중기 재정 건전성을 일본이 확보하지 않을 경우 더큰 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본 게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베 총리가 여론의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세 인상 카드를 예정대로 꺼내들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소비세 인상이 물 건너가게 되면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슷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일본 금융시장의 충격은 더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한번 이게 경험을 했습니다. 5월 네. 22일 날그 버냉키 의장이 그 변심에 가까운 예. 그 언급을 한 이후에 23일부터 니케이 지수가 아주 그 균열 조짐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소비세 인상 카드를 접게 될 경우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더 증폭된 시장 균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까지 속등하고 엔화가 강세로 기울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이른바 3대 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이제 9월과 10월에 현재 닥칠 수 있는 일말의 잠재성과 불안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재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가 240% 내지는 25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현재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에도 불안정한 상황이 또 목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리게 되고 증시가 다시 하락하면서 환율은 강세로 가며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일본발 아베노믹스 좌초 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소비세 인상을 일본 국민들이 인상을 반대하는 부분이 35%, 유보해야 된다는 연기 입장도 36%, 두 개를 합치게 되면 72%가 부정적 의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만 이를 여론의 현재의 후폭풍을 아베 총리가 짐을 매겠느냐 이런 부분은 다소 아리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글로벌 증시가 걱정되는 그 원인들, 요인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한편 중국에서는 감사원에 해당하는 심계서가 나서서 다시 지방 정부의 채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네. 전임 4세대 정부가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많이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건설 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 들어갔다가 최근 이제 부실이 좀 많아지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좀 나빠진 부분을 2년 만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를 전반적으로 좀 감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감사에 착수하는데요. 감사 규모가 일부 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리커창 총리가 가고 있는 리커노믹스의 구조 개혁 방향이 아직도 칼끝이 무디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조사 때 당시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지방정부 부채가 10조 7천억 위안 정도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GDP의 25%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IMF가 추산한 부분은 이보다 두배 수준으로 20조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 수치의 편차가 커서 어느 수치를 믿어야 될지 그만큼 현재 이그 지방정부의 부채는 다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정부가 그 수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실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뉴스들이 중국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악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아 신흥국들의 신용시장 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조사하는 아시아 신흥국 시장 건전성 지수가 조사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이 수치를 이제 집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9년 이후부터 집계한 수치 이래로 가장 건전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국제금융협회 IIF가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2009년 조사를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할때 경기 활성화 기준인 50에서 50을 현재 미달을 대고 있고요. 2분기 때 45.7에 머물고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10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으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다음에 중동 등
주요 5개 권역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을 분류했고, 주요 거점 은행을 133개를 토대로 설문 대상으로 이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프리카나 유럽, 중동에 비해서도 신흥국 시장 중에서 아시아 시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특히 아시아 주요 은행의 유동성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빠듯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중국이 은행 간 자금 사정을 죄이면서 이런 유동성이 좀 악화되는 요인을 지적을 했고요. 인도가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금융시장 경색의 여파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FOMC뿐만이 아니라 31일에 발표하게 되는 2분기 미국의 GDP 결과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GDP 집계치에는 새로운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예. 이제 도입을 하고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분기 때 1.8로 확정치가 발표가 됐고, 2분기에는 1% 전후 수준을 현재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일에 이제 발표되기 상태인데요. 새로 적용되는 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재산권 관련 투자 수치가 새로운 항목으로 들어갔고, 연금 수치의 적자 규모도 새롭게 그 비중을 좀더 할애하는 쪽으로 현재 그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연구개발과 지적 재산권 투자에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3%의 GDP 증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 벨기에 경제 규모가 하나 더 추가되는 양상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31일 날 발표되는 2분기 GDP 수치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적자 비중이 73%포인트에서 약 2%포인트 정도 현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수치가 미 GDP의 전체 총량은 플러스 효과가 좀 많을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경쟁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경제 채널의 언급도 오늘 새벽에 언급이 좀 있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초과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흐름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어제장에서 결국 코스피가 19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종목들도 4% 이상씩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전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계속 좀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뭐 전일 조정폭은 그렇게 뭐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급 기반은 굉장히 개선돼 가고 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기금이 하반기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중심으로 한 매수세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조금 좀 당혹스러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하락과 삼성 전기의 하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결국 이제 스마트 관련주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약세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들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좀 묶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만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뭐냐면 그 원화 약세와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자동차들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대표적으로 전일 지수의 좀 하락을 저지했던 쪽이 현대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대차의 강세 현상들은 지금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현대차 역시도 뒷부분에 설명드릴 부분과 관점이 맞물릴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최근 장의 특징에서 앞부분은 잠깐 설명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요. 결국 실적이 좋은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실적은 좋은 거는 알겠는데 결국 향후에도 이런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결국 성장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에 지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은 스마트 부품주들, 스마트 관련주들 이런 쪽이 지금 결국 애플이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다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향후 시장에서는 현재 분기의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어떨 거냐라는 얘기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바닥권 업종 종목들도 바닥권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해드리지만 결국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지만 성장성이 없는 종목들은 주가가 못 간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 실적이 안 좋은 바닥권 종목들은 바닥 탈피 과정들이 있고 향후 3분기, 4분기 어떤 실적의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는 주가는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지 현재 장 상황에서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이슈 점검을 보면 전일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특징주 쪽에서는 전일 거래 정지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NSN인데 결국 이제 그 이들이 이제 곧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그 한 달 동안 자금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하락폭이 좀 깊었던 부분이고 대한항공이나 NHN 정도가 전일 좀 시장에 그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가가 그 향후 거래 정지 이후 재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장이 좀 불안 심리를 느낄 때는 일단 현금화 쪽의 비중들이 오히려 현금의 욕구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향후 장세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확대하는 개념에서 대한항공하고 NHN이 전일 좀 하락폭이 좀 깊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 어떤 그 본격적인 성수기의 어떤 업황 턴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저점권의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업체들입니다. 태양광 업체는 이제 그 유럽과 중국의 무역 협정 해결이 되면서 어제 그 강세를 좀 보였었다가 장중에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OCI하고 OCI 머티리얼즈,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SDN 이런 것들이 이제 장중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가 장중에 상승폭이 많이 축소됐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나타납니다. 지금 오성 LST하고 웅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태양광 업종에 그 턴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이미 치킨 게임에 상장한 패배의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어떤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투기적 매매가 좀 가세하는 쪽이고요. 실질적인 오성 LST나 웅진에너지 같은 게 그만한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최근의 급등은 조금 시장에서 좀 우려를 좀 해야 되고요. 그 현재 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얘기들이 아시아 증시의 급락이었습니다. 뭐 앞부분에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하지만 일본 증시가 장중 내내 전에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2.5% 정도 하락 좀 우려가 좀 됐었죠. 일본 증시가. 그리고 중국 증시 역시도 1.5%대 하락을 마감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주변국에 비해서 비교적 견조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일장은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될 거냐가 좀 중요하겠죠. 일단 수급적인 분석에서는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는 이어가지만은 이들이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사는 매매는 아니기 때문에 단거적 성격에서 지수를 하락 저지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가 있다고 해서 결국 지수가 오늘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신의 매도세인데 투신의 매도는 일부 투신이 이번에 바닥권에서 매수한 물량들을 일부 현금화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지금 매도세가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신의 매도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코스닥에서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200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결국 이들이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정되면서 매수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연기금 거래소의 방어적 성격에 저점 매수를 하겠지만 위로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신의 어떤 매도세가 이어지고 선물 파생과 연결된 매매 방향이 결정된다면 조금 더 그 매도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야 되는데 금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이어질 거고요. 조정폭이 얼마나 될 거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뭐냐면 거래소 기준으로 1840, 코스닥 기준으로 530이 지지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틀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번 주까지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스권 하단이 이 정도가 나올 거를 일단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장세 진행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종목 장세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오늘 확인을 한 장고고. 그래서 이제 현재 매매 전략들은 오늘까지도 관망 분위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은 양대축으로 형성됩니다. 순환매가 진행될 거냐, 아니면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냐, 여기에 대한 대립 구조에서 방향성 결정을 하는 한 주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쪽의 방향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움직여도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관망 분위기에서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지수 하락을 제한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에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방향성 결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당분간 조정 분위기 계속되고 오늘도 관망세가 역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업종 및 테마 흐름 점검하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장을 비롯해서 주간 테마 업종 중에 강세를 보였던 건 약세를 보였던 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제장도 그랬겠지만은 태양광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내외적인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호재성 재료가 만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쪽에서의 어느 정도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턴 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OCI를 비롯한 한해 케미
메디칼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성 LST가 지난주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급격하게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태양광 업체 뭐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지금 시점 실적의 개선폭이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 분위기가 상당히 우려감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약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의 완전히 구조조정에 따른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면서 전략 세우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운 업종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상선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로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갖고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XX 관련된 그룹주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짐에 따라 갖고 이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는데 금융 당국이라든가 산업은행에 있어서 XX 인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을 그만큼 해운 업종에 있어서 이제는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그리고 운임 인상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모든 종목군들이 그렇다 해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진 해운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적인 우상에 대한 패턴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중소 해운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강세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항공업종,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안항공이 아닌 저가 항공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현재 시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종목군이 AK홀딩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제주항공을 비롯한 뭐 TA항공 그리고 진에어 같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회사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 항공업계에 있어서 국내외선 그리고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노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 관련된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업종보다는 약간 테마 흐름에 있어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 꼭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테마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화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디어플렉스, 미스터 고의 흥행 부진 우려감이 작용하고 또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급락 흐름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이 상당히 부진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흥행은 계속적으로 성공관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성공은 곧 중화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재차적인 상승 랠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꼭 미디어플렉스가 아니더라도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작들이 지금 개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적인 상승 랠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한 업종 중에서는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 SDI를 비롯한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종목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은 이번 주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강세를 보였던 업종 그리고 약세 업종까지 모두 확인해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나갈 업종 및 테마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씩 관심 종목도 꼽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두 가지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상품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FOMC 회의라든가 뭐 유럽에 있어서의 금융 정책
계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말은 즉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상품 관련된 종목군도 유가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따라서 금이라든가 은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고려하연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 62,000원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0,000원대 후반에 있어서의 강한 저항 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세종공업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 현대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관련된 그리고 약간 테마 흐름이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나갈 기대되는 쪽에 대해서 상품시장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는 고려아연과 세종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드인베스트의 신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